수 있을까요? 프리즘은 어떻게 찾아 들어왔는데요. 카메라가 각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카메라가 된다는 게 얼마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족저 근막염 쪽인데요. 숏으로 올려드린 거를 수업에도 좀 할까 하는데, 예전에 문현주 선생님이 수업에 일요 특강에 잠깐 왔었을 때 머리를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저를. 근데 이야, 이렇게 시원한 걸 입고 있었구나. 그래서 머리 마사지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머릿속에 지워져 있었다가 머리 그 핏줄, 두뇌 쪽에 있는 핏줄이 연결되는 거 이제 해부도가 생각이 막 나면서, 야, 이거 진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했는데, 그날 영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그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그랬는데, 그날 마사지 하고 나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를. 참, 어설프죠? 아이고. 그러다가 제가 좀 느리긴 한데, 또 끝까지는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익숙해질 텐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조언하는 위해서. 근데 뭐 카메라로 하니까 리얼하게 그냥 뭐 얼굴이 그냥 드러나더라고. 세수 안한거 핸드폰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카메라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수를 좀 하고 들어왔으나 그냥 소리를 들어주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한 2분 30초 지났죠? 37초, 2분 40초부터 족저근막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이제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게 샌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했을 때 이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체중 부하가 발의 뒷부분에 보통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 아프시다거나 무릎 아프시다거나 발목이나 발바닥이 아프시다 이러면 엄지 발끝으로 해서 뒤꿈치 1cm 들고 걸으세요. 그러면 하복부도 수축이 되고 발바닥에 부하도 좀 덜하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뒷부분으로 이렇게. 근데 언젠가는 한동안 또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는 게또 유행이었었어요. 근데 뭐가 좋다보다는 내 몸에 맞게 걷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체중 부하는 발의 뒷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굽이 없거나 낮은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족저근막염이 생긴다 이랬는데요. 허리 디스크 통증을 제일 많이 유발하는 게 5cm에서 6cm 아주 높지 않은 요 정도 되는 거죠. 그 굽이 있을 때 요통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5cm에서 6cm까지는 가지 않고 그보다 좀 낮은 정도 운동화를 좀 신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신발을 정말 샌들부터 슬리퍼부터 운동화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정말 많은 신발을 신으면서 근육을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족저근막염을 이렇게 좀 조심해서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플랫슈즈, 슬리퍼, 샌들처럼 굽이 1cm 정도로 낮은 신발은 밑창이 얇고 딱딱해서 보행시에 반복적으로 족저근막에 염증을 줄수 있다. 방송하다가 자꾸 여기저기 가죠?
제가 댓글을 못 달고 대답을 못 하니까 댓글을 중지를 해놨는데요. 이게 그 프리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영은진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반가운 분이 들어오시는 거는 또 좋은데, 이게 이제 답을 못하는 분, 잘 모르는데 뭘 물어보거나 뭐 이러면 답을 못하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좀 중지해 놨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봐서 성함 아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냥 인사만 해도 이해를 하시니까. 예, 플랫슈즈, 슬리퍼, 샌들처럼 굽이 1cm 정도로 낮은 신발의 밑창은 얇고 딱딱해서 보행 시 반복적으로 족저근막에 염증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의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발바닥 아주 얇은 거 신고 다니면 또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놓기가 참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있죠. 뒤꿈치, 그러니까 여기. 여기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이 시작되는, 여기가 뒤꿈치라고 보면 이렇게 발바닥 시작돼서 여기 발가락 끝에 요 시작되는 거기까지 이어진 5개의 두껍고 강한 섬유띠라고 해요. 그래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 아치 있죠? 동그랗게. 이게 이제 납작하면 보통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체중의 부하를 견디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의 부하를 견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데도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막 자체가 싹싹싹싹 이렇게 긁히면서 계속 이제 상처를 입게 되거나 이게 이제 긁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쉽고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가락 끝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발가락이 시작되는 그 기저에서부터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5개가 족공의 그 모양도 유지하지만 우리가 들었다 내렸다 할때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체중을 견딘다 하는 건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낮은 슬리퍼라든지 쿠션이 없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발이 정말 수고하는 만큼 피로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체에서 특히 발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고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하면서 이왕이면 족저근막뿐 아니라 발 전체의 움직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정리했는데요. 몸을 지탱하고 이동하고 내가 서서 움직이는데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발이죠. 근데 이 발에 상응 부위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발을 붙여놨을 때 엄지발가락 위쪽은 이제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이, 이렇게 발을 붙였을 때그 사이 온폭 들어간 족공 있는 부위는 척추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 있는 쪽은 골반, 자궁, 생식기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발에 볼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발에 볼이라면 엄지에서부터 그 아래쪽, 이렇게 외반증이 나오는 그 앞에 보면 발바닥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를 진짜 BALL, 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위는 보통 심장이나 위장이나 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엄지발가락을 얼굴의 상응점으로 보고 또 이제 새끼발가락 쪽을 어깨의 상응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만 잡지 말고 새끼발가락 측면을 이렇게 좀 긴장을 푼 다음에 어깨를 풀어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일본의 전통의학인 니시의학에서는요, 네 번째 발가락이 또 대장의 상응 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장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심할 때는 네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좀 잡아서 흔들어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엄지발가락이 긴장돼서 바짝 올라간 상태는 화가 많이 나 있거나 분노가 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울기 전에 엄지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다가 울때 아! 하고 이렇게 엄지발을 탁 들거든요. 이게 엄지발가락의 긴장을 푸는 건 반대로 화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발은 전신의 상온 부위로 보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부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중요시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발을 제2의 심장 그리고 뇌와 연결된 부위로 아주 중요하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발을 잘 자극하면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족저근막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염이 딱 생겼다. 발바닥이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질병까지 갈 것 같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알 수 있다고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심한 통증이 딱 느껴지면 이게 모두 다 그래 족저근막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 이거 족저근막염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통증은 뒤꿈치, 발 뒤꿈치에서 약간 안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고요. 새끼발가락 쪽이 아니라 엄지발가락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뒤꿈치의 안쪽에 발 뒤꿈치 뼈 부위를 누르면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쫙 당기는 거예요. 손으로 발가락을 움켜잡아서 발등으로 쫙 당기는 그러니까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쫙 당겼을 때 통증이 발바닥에 더 심하게 온다고 해요. 지금 한번 앉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발바닥 밑에 있는 근막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통증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 체중이 실린다거나 움직이면서 이제 그 부위가 자극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을 때 나 이거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하게 그 약간 굳었나 하는 느낌이 지속되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거나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족저근막이 있는 데가 많이 좀 부담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인가 아닌가 이거를 볼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통증이 있나 보시고 발 뒤꿈치 쪽에 특히 안쪽에 통증이 좀 있나 보시고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프네 또 괜찮았는데 아프네 이러면 나 이거 족저근막염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의 통증과 발 안쪽 뒤꿈치 안쪽의 통증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다 생겼다 이러면 좀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했는데요. 구조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약간 낮은 우리 보통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평발이나 아치가 정상보다 아주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탄력 있게 체중을 좀 잘 받아준다거나 움직일 때 그 탄력이 좀 있을 정도면 되는데 지나치게 높아도 좀 문제가 되고요. 이게 완전히 평발처럼 그러면 이제 또 통증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족저근막이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발을 사용할 때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빨리 걷기, 마라톤 읽어드릴게요. 헬스 기구를 이용한다거나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한다거나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배구나 에어로빅 같은 거 뭐 이제 농구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과체중일 경우도 그렇고 장시간 오랫동안 계속 서 있을 때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 그러니까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이게 쿠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완충 역할을 못하니까 족저근막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이힐을 할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뭐 약간 이렇게 정복처럼 이렇게 요즘은 좀 그런 거 많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꼭 착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요, 꼭 이렇게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당뇨나 관절염에 좀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도 족저근막을 좀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리 길이에 차리가 있거나 아니면 발이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걷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족저근막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하태부 근육이 이제 하태부니까 엉덩이 아래쪽 있는데 허벅지 있는데 이런 데가 좀 약해지거나 긴장돼 있거나 이럴 때 또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있는데 그 부위에 뼈 조각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해부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해부학적인 이상으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은 정말 많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통 한 80~90%는 잘 관리하면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좀 부드럽게 잘 체중을 조절해서 걷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되고 자세를 좀 바로 잡고 이러면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는 발 뒤꿈치 뼈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눌러서 압통점이 어딘가를 보기도 하고요. 족저근막, 아까 말씀드린 뒤꿈치에서 발끝이 이어지는, 발가락이 이어지는 고기까지 쭉 따라서 전반적인 통증이, 발바닥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증이겠죠. 발바닥의 전반적인 통증이 어떤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당겼을 때 통증이 있나 없나를 좀 보기도 하고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서는 것, 이것도 또 하나 이렇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뼈의 압통점을 찾는 거,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서 발바닥 전체를 쫙 긁어보면서 통증을 찾는 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쫙 당겨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해서 통증을 찾는 거,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서서 찾는 거, 요네 가지를 해봤을 때, 나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러면 족저근막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요. 아니, 뭐 그렇게 발바닥에, 뭐 그렇게 아프면 얼마나 아파라고 하시겠지만, 수업에 이렇게 보면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게 한번 생기면 이게 계속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잘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나 지금 어떤가 하고 요 말씀드린 네 가지를 잘 해보셨으면 해요. 통증이 생기면 주의도 필요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겠네요 했는데 맞아요.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데요. 잘못된 운동 방법, 이거는 정말 뭐 족저근막뿐 아니라 관절과 허리, 뭐 이런 데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을 할때 이제 아주 막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막 정말 끝까지 가보자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 정도로 데드포인트까지 막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족저근막염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오랫동안 걷거나 서 있을 때도 교정을 해야 되거나 뒤꿈치에 컵을 사용해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장치를 하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요. 무리한 운동을 좀 피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충분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낡아서 좀 이렇게 그 쿠션이 좋지 않은 거막 아까워서 신게 되는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증세가 오래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 이거 족저근막염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딱들 때는 얼른 가서 아나 이거 지금 빨리 치료해야 될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게 이제 오래 있어서 증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가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6개월 이상 보존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90% 이상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절대 족저근막염은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은 잡는 거죠. 그래서 환자나 의사나 모두 다좀 이렇게 참을성, 인내성,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여기에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러면 아, 이거 한 6개월은 잡아야 되는구나. 천천히 천천히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쿠션이 있는 거, 그리고 바른 자세부터 시작해서 발등을 이렇게 좀 발가락을 좀 당겨서 발바닥 족저근막이 있는데 긴장을 푼다거나 뭐 이렇게 정안 되면은 발 뒤꿈치에 컵을, 뒤축 컵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그 부하가 오는 걸 완충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왜그 통증이 심한가요? 했는데요. 기상 후에 발바닥 전체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순환이 좀 자는 동안 좀안 되죠. 누워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게 수축되면서 이렇게 발바닥 족저 근막이 있는 데가 수축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이게 아프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에 그 아래쪽에 공을 넣고요. 이렇게 문질러 주기도 하고 공 위에서 살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게 오히려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세트로 한 세트에 한 15초 정도, 15초 정도 하는 걸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 이제 15초 정도 될 텐데요. 5번 정도 반복하면 통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발바닥과 아킬레스건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위에 왼발 바닥을 이렇게 얹어, 왼발을 얹어서 왼쪽 복사뼈가 오른쪽 허벅지 끝에 가게 해서 주먹을 쥐어서 발바닥을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위아래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엄지손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근막이 있는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뿐 아니라 아킬레스건까지도 좀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제일 계속 반복돼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발에 맞는 운동화를 잘 신고 쿠션이 있는 거. 그러니까 빨리 그 쿠션이 없어지는 운동화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걸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찜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얼음찜질을 해서 이제 발바닥에 휴식을 주면서 오래 걸었을 때나 운동했을 때는 얼음찜질로 요걸 약간 수축시켜 주기도 하고 염증이 좀 완화될 수 있게 마사지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통증을 해소하는 데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이제 해소되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또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조격을 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찬물에도 갔다가 따뜻한 물에도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늘어나고 수축되고 늘어나고 수축되고 하면서 훨씬 더그 근막에 있는 염증을 해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뜨거운 온도보다는 미지근한 온도로 한 30분 정도 이내로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쪽 발을 얹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 깍지 끼듯이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 사이사이를 잡고 깍지 끼듯이 잡아서 이렇게 잡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좀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쭉 당겼다가 뾰족하게 했다가 당겼다가 발레리나처럼 뾰족하게 했다가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뭐 그거 그냥 얼마나 그렇게 위험하겠어 하겠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6개월이 가기도 하고 내 자세를 바꿔야 되는 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다가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발바닥에 통증이 좀 생긴다 그러면 얼른 빠른 조치를 하게 되면 또 빨리 통증이 해소되고 거의 90% 정도가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괜히 이 통증, 아니 뭐 사라지겠지 하면서 오래 갖고 계시기보다는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문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문지 선생님 한분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 15분에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에서 그 오승훈 아나운서하고 어제 말씀드린 까르마하고 족저근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들어주신 분이 성롱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공감됐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진짜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일도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좀 짧게 해가지고 오승원 아나운서하고 14분에서 15분 안에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하면서 핵심적인 단어만 이렇게 좀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새벽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벽에 갔다가 미팅 좀 하고
저녁이나 밤에 늦게 아쉬라면서 아마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직 그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대기자로 계신 분들은 토요일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목요일 날좀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번 주 7월 7일 오후 2시에 일요일 2000 아시람 무료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배웠던 그 6000일 동안 물안 드시고 했던 수아미지도 아슈람 꼭 와보고 싶다 그러셔서 아마 7월 중순쯤 들리실 것 같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아슈람이 되게 와보고 싶은 공간이신가 봐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쉽게 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아슈람을 지나서 이렇게 뒤로 따라가면 거기에 공중 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 저희 아슈람도 그거 만들 때 땅도 좀 내드리고 길도 내드리고 같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주차하셔도 돼요.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보통 2시 반이나 3시쯤 시작하게 되고 와서 이제 오신 분들에 따라서 2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얘기도 좀 듣고 상담도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느라고 2시나 2시 반, 3시쯤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좀 습하고 무겁고 이러면 막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면 땀이 오히려 더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티도 좀 드시고 마사지도 좀 했다가 중간에 얘기도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난주에는 4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땀이 쫙 나가면서 컨디션 조절이 진짜 잘 되거든요. 몸이 가뿐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시간을 비우고 오시면 더 좋고요. 아, 나좀 바쁜데요? 이러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앞부분에 좀 운동을 해서 땀을 낼수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개인 상황을 좀 말씀을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